그거 다 아는데 여기는 땅이 좋아가지고 산이 좋아. 군산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산과 강이 전체 72%를 차지한대. 인삼! 엄청 많네. 장관이야, 하나, 둘, 셋! 인삼! 인삼! 네, 안녕하세요. 금산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이상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닮아서 인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삼은 고려 인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려한 지연생. 사포닌이 많지. 폴리페놀이라고. 그게 뭐가 좋아요? 되게 좋아. 원기회복과 항산화 및 면역 기능 증강에 좋다고.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이 높아요. 특히 세계적으로 여기 금산 인삼이 진짜 유명해. 어허. 어허.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이거 다 사가잖아. 인삼. 야, 대단하게 80%가 다 여기서 나오는데, 금산에서? 어, 맞아요. 우와. 80%가 다 여기서 나오는데, 금산에서? 어, 맞아요. 우와. 와, 대박이다. 뭘 맞아. 뭐가 맞아. 세계 중요 농업 유산이야, 이게. 영주. 영주 선생님 아시죠? 그럼요. 뭐 이런 그냥 이 삼을 인삼을 수삼으로 그냥 우유에 타서 갈아 마시기도 하고 삼계탕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렇죠. 와, 아, 이건 약이다, 약. 삼계탕. 이거 약이지. 너무 먹고 싶어. 튀김이다, 튀김. 인삼 튀김. 뭐야, 삶어? 아, 난... 라면. 와! 라면. 와! 라면. 와! 아니, 인삼, 삼라면이 있어? 우와, 인삼라면? 여러분의 건강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는 이 금산 인삼이 최고입니다. 금산 인삼, 최고야! 최고야! 화살 두 개가 걸린 금산 미션은 바로 짝봤다, 신봤다입니다. 짝봤다, 짝봤다, 신봤다? 각 팀에서 한 명씩 총 세 명은 인삼이 되어서요. 심박수 기계를 달고 가림막 뒤에 앉아있을 겁니다. 나머지 세 명이 자신의 팀원을 찾아내면 되는데요. 다 심박수를 자극할 만한 멘트나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인삼들은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야, 이거 질문은 예리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 파이팅! 파이팅! 딘디라, 조자라! 예. 철아, 형이다! 우와, 모자 이쁘다. 나는 일단 서로부터 속가내고 서로는 이게 많이 흔들릴 거니까. 솔직히 난 선우 형 찾기 쉬울 것 같아. 건강한 상은 아니야. 이상심박수가 너무 계속 나와가지고. 이상심박수? 멘탈도 유리 멘탈이네. 어, 깜짝이야. 아, 신기해. 아, 심박수. 아, 모르겠다. 아, 이거 어렵다. 야, 3번, 3번 서로! 3번 너 걸렸어, 서로야. 정상이 몇이지? 60, 70이 정상이에요? 셋 다 왜 이래요? 너무 뛰는데? 다들 얼마나 죄 짓고 살았길래 이래? 자, 질문 하나씩 하시죠. 라비 먼저. 오케이. 선호 형. 뭐야, 한 명이 변해, 계속. 어, 2번이다! 선호 2번이야! 계속 뛰잖아! 선호 형. 뭐야, 한 명이 변해, 계속. 어, 2번이다! 선우 2번이야! 계속 뛰잖아! 선우 형! 되게 넘어갔어. 저 형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 제작진들이랑 잘 나가는 배우 또 누구 있나 찾아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 김선우는 이번 드라마에서 생각보다 비중이 없어서 화가 났다. 아, 2번이 지금 심장이 많이 뛰네. 서로 2번! 나는 연정훈 형한테. 나 연정훈은 형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변함없이 아직도
그때와 똑같은 마음이다. 한 명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 일본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 일본이 왜 이렇게 떨어지지? 아직도 그때와 똑같은 마음이다. 나 연정우는 빈딘과 3차를 갈 때 아내에게 제작사와 있다고 했다. 진짜? 내가 집에 가자고 말렸는데 계속 한 잔만 더 하자, 한 잔만 더 하자 해서 3번이 많이 올라가는데? 한 병을 추가했다. 계속 한 잔만 더 하자, 한 잔만 더 하자 해서 3번이 많이 올라가는데? 한 병을 추가했다. 3번이 많이 올라가. 나 문세윤은 1박 2일을 돈 때문에 한다. 1박 2일보다 놀토가 낫다. 솔직히 말해서 놀토가 더 가족 같다. 이건 뭐야 이번? 나 김선호는 연정훈을 1도 존경하지 않는다. 나 김선호는 어? 아 이번 형 복수하는데? 형 찾은 것 같아. 나 김선호는 연정훈을 극혐한다. 아니 이게 정훈이 형일 수도 있어. 화가 나서.